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일요일 오후 5시를 넘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 군 정보기관 GRU가 개입을 해가지고 힐러리 클린턴을 낙선시키고 트럼프를 당선시키려는 공작을 했다. 여기에 트럼프가 관여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수사가 아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정보수사기관은 트럼프가 러시아 정보기관의 미국 대선 공작에 공모하고 협조하였다는 심정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약점으로 잡혀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미국의 국가 이익을 러시아에 팔아넘겼다 하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는 탄핵을 넘어서 트럼프를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게 만듭니다. 트럼프의 몰락을 예견하면서 이 사태가 한국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지금 이 수사를 맡고 있는 뮬러 특검에 의해서 결정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제 뮬러 특검이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12명의 러시아 정보기관원을 기소를 했습니다. 미국인은 기소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기소장, 20여 페이지의 기소장에 아주 예민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뉴욕타임스 등 언론이 집중적으로 지금 파헤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는 워터게이트 사건은 사실은 사소한 것이었죠. 닉슨이 시킨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스꽝스럽게 민주당 선거운동본부를 뭐 도청하려다가 그것도 실패한 건데, 이것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맹렬한 추적에 의해서 커지면서 결국 닉슨이 사임하고 말았습니다만, 그것과 비교 안 되는 차원의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오늘자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따랐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인들에게 클린턴을 해킹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들이 듣고 있었단 말인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시겠죠? Trump invited the Russians to hack Clinton. Were they listening? 뉴욕타임스 마이클 S. 슈미트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이 자초지종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요 작은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이 사건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 7월 27일 오전 10시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선거 유세 중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인 여러분, 만약 내 말을 듣고 있다면 실종된 이메일 3만 개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아마도 미국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시절에 사용하던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이메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많은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나중에 조사할 일이 있었는데 그걸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게 문제가 된 것을 트럼프가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어제 공개된 기소장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날, 즉 2016년 7월 27일 이날 러시아 첩보기관이 처음으로 클린턴의 개인 컴퓨터 서버로 침투에 들어가는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같은 날. 어제 공개된 기소장에 이게 실려 있습니다. 이 기소장에는 왜 트럼프가 러시아의 개입을 요청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가 실려 있는데
7월 27일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러시아가 클린턴을 해킹해달라고 요청한 바로 그날 러시아 정보기관이 제3자가 프로바이드가 돼 있는 도메인에 이메일 계정이 실려 있었어요. 클린턴 개인 사무실 그 서버로 침투를 시작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정보기관이 트럼프의 그 요청을 받고 그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이 발언은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와 러시아 정보기관 사이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어떤 협력 관계에 대한 어떤 시사점이냐, 암호냐,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고 농담인가? 이것은 앞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어제 밀러 특검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은 그날, 즉 2016 7월 27일, 러시아는 클린턴의 선거운동 관련 이메일 76개를 표적으로 한 해킹을 시작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의회 선거운동본부, 그리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컴퓨터를 해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해킹한 걸 가지고 러시아 정보기관은 온라인상에 그 이메일 내용을 공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 바로 직전에 이게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되니까 기자들이 트럼프에게 공개되자마자 이건 러시아 소행이다 하는 게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물었어요. 근데 수상한 것이 트럼프가 러시아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보통 같으면은 만약 러시아가 그랬다면은 그것은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렇게 발언할 텐데 누가 해킹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잘 보여줄 뿐이다. 러시아나 중국이 그렇게 했더라도 이는 미국과 지도자를 경멸한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또 하나가 이상한 게 있어요.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건 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러시아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가지고 크림반도를 강탈해 간 것에 대해서 분노도 하지 않고 제재를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기자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하고 제재를 해제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단호히 화를 내면서 부정하지 않고 들여다보겠다.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이것 또한 러시아 정보기관에 보여주기 위한 코멘트가 아니었느냐. 지금 러시아 정보기관과 트럼프 선거운동본부 사이에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때 푸틴을 공개적으로 욕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FBI, 특검, CIA, 그리고 미국의 다른 정보기관은 트럼프가 러시아 정보기관의 미국 대선 공작에 공모하거나 협조하였다 하는 심정을 가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은 러시아를 감사합니다. 푸틴을 감사하고, 물론 김정은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러시아와 대척 지점에 있는 바로 나토, 그리고 유럽 연합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헬싱키에 가서 푸틴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배석자 없이 1대1로 만난다고 그래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느냐? 여기서 트럼프가 미국의 국가 이익을 러시아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미국 언론과 정치권은.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발표가 나왔으니까 회담을 중단하라.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도 회담한다는 것은 푸틴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회담 취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 맥케인도, 아리조나주 상원의원입니다. 맥케인도 아주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반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가상적입니다. 그 정보기관의 공작에 넘어갔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당선된 다음에 계속 코가 꿰여가지고 러시아를 위해서 동맹국을 희생시킨다. 는 것이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면 이건 탄핵을 넘어서 반역죄 수사를 받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요사이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피하 구분이 바뀌어버렸어요. 피하. 미국의 국가적 이익, 미국의 국익과 미국의 가치관과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바로 미국의 국가이익과 미국의 자유라는 가장 중심 가치에 도전하는 푸틴, 시진핑, 김정은을 상당히 좋게 이야기하고, 그 비슷한 두테르테, 에르도안 독재자를 또 비호하고, 바로 옆에 있는 카나다 수상을 거짓말쟁이라고 욕하고, 유럽을 사실은 대표하고 있는 메르켈 수상을 비판하고, 어제는 또 영국에 가가지고 메이 수상을 면전에서 비판하고, 이게 도대체 피하 식별 기능이 완전히 뒤바뀐 거 아니냐, 영혼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지 그 표정을 한번 유심히 보면은 편하지 않아요. 뭔가 쫓기는 느낌이 듭니다. 트럼프의 표정에서 뭔가 쫓기는 느낌이 듭니다. 해괴한 행동을 합니다. 더구나 김정은으로부터 깡패 같다는 욕을 먹은 다음에도 침묵하고, 김정은이가 보낸 편지를 공개를 하면서 마치 김정은이가 협조적이다 하는 식으로 자랑을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맹탕입니다. 어떻게 학살자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자 30대 초반의 김정은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트럼프가 누구에 씌워도 단단히 씌워가지고 지금 어떤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 트럼프가 탄핵이 되고 반역죄 수사로 간다면은 한반도의 상황도 많이 변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북 정책의 핵심을 김정은과 트럼프가 잘 나갈 것이다, 협조적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몰락하면은 미국의 분위기는 반 김정은 쪽 또는 반 문재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운명, 북핵 문제까지도 이게 밀러 특검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점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